자, 이번 시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111페이지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가 나오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 나와 있는 법점을 좀 읽어볼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본인인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서울 강남에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을이 뭐죠? 대리인 거죠. 그래서 을이 강남에 가서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만나가지고 이 아파트를 저에게 이 아파트를 파시겠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병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사겠습니다. 이 아파트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 인간이 아파트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최소한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혀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 겁니다 라고 밝혀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을 해야 비로소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적어볼까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된다. 본인이 책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어요.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병은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이라고 받아들일 테니까 요 매매 계약은 을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 거죠. 법조문을 볼게요. 111페이지 114조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라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해되시죠? 이왕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의사표에 준용한다죠. 자, 일단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112페이지에 115조가 나. 자, 읽어볼게요.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여기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죠. 대리인이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외가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전조 1항의 규정이 주정된다는 말은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현명이란 것은 뭐냐?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고, 현명을 해야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어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이 되는 거죠. 자, 교재 천천히 볼게요. 자, 111페이지 보시면 현명의 의의가 나오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현명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3번서 수동대리 있어서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표시해야 된다죠. 여기다가 예외입니다. 다만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느냐?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되는 거다. 무슨 말이냐?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을에게 별말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을에게 한 의사 표시가 갑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을,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 본인에게 하는 것이다.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현명의 방식,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3번,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한 현명이죠. 적어볼게요. 자, 현명을 하는데 무방위증인데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했다.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갑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이해해요. 근데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사창 가장했다면 이때는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만약에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그런 말이 나오거나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했다 그럼 먼저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 자, 본인의 이름만을 썼습니다. 본인을 사칭 가장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다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칭했다, 가장했다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다시 가셔서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교재를 읽어볼 겁니다. 교재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기억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도죠. 그러면 주어가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했다면 이건 뭐죠? 유효한 대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니은 번이죠.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면서 본인을 행사했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이라고 믿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대리인의 효력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시냐면 요 앞에 그러나 다음에 대리인이 아니라 요거를 대리권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좀 바꿔줘야 돼. 이렇게 교재를 좀 바꾸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면서 본인 행세를 하였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가장했다, 사칭했다 이런 명칭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리권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은 대리인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니은 그러나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거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112페이지 오시면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리인으로 본다죠.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대리인은 차고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추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차고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예외. 현명하지 않았더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된다는 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요거니까 꼭 기억해. 특히 조심할 것은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요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다면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리행위 하자가 나와. 자,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원칙도 나오고 예외도 나와요. 자, 우리 민법은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는 예외가 중요했잖아요. 상대평가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안정적 평균 6점 이상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민법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중요한 거고 이 부분 특히 그래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외 때문에 원칙이 헷갈린다면 예외는 버리시고 원칙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대리인이 뭐냐?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따라서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불일치됐는지 여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여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자,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누구만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를 가지고 법률행위했는데 제3자예요. 그러면 선이면 보호될 수 있겠죠?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누구만요? 대리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 외에 이중매매를 대리를 통해서 했어요. 그럼 이중매매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예요. 따라서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 가지고 따는 겁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솔했다 또는 경험이 없다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본인을 표준화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일단은 하나다.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여부,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인 거고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인 것이고 법률행위라는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억할 건 많지 않아. 근데 항상 여기서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답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결론은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교재 113페이지 오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특히 뭐 강박 이렇게 나오는데 유의하실 것은 특히 그 1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입니다. 1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이중매매가 이뤘을 때 적극 가담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번 판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예요. 자, 예외. 자, 그럼 다시 와서 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느냐?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본인이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교재를 읽어볼 건데 113페이지 중간에 2번 예 1번입니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죠. 이게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고 원래는 누가 의사결정하는 거죠? 대리인.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뒤에서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매매에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이건 뒤에서 할 거니까 일단 전제하자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본인이에요. 이게 얘를 뭘 생각하시면 쉬우냐면 친권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갑이 미성년자고 을이 친권자 법정대리인. 근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자전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는 하자가 있는 자전거였어요. 을은 이 매매 계약할 당시 을이 이 자전거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지만 갑은 악이었어요. 그래도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이 아빠 내 친구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전거 좀 사줘. 갑이 을에게 특별히 특별히 특정한 법률행위를 부탁했어요. 또 갑이 그 자전거를 사라고 뭐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는 누구 것도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것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지정한 물건을 매수한 때죠. 단순히 수건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 친구 개똥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사줘라고 지정한 매매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 물건에 대하여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비록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본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선의 무과실인 것이 아니라 악의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나요? 자, 마지막 정리해주고, 만약에 헷갈리면 예외는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물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 돼요. 그죠? 자, 대리인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는데 이 자전거에 대해서 하자가 있습니다. 요 대리는 선의 무과실이고 갑이 악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본인이 지정해서 위임을 했어요. 본인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좀 일반 논조로 말하면 본인이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이때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악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더 이상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나요?
그럼 다시 한 번. 뭐만 잊지 말자고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리인의 능력이 나옵니다. 117조가 나오죠. 대리는 행인 능력자만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5페이지 오시면 대리 효과가 나오죠.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됩니다. 다만 불법 행위나 사실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불법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요. 대리인이 한 사실 행위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3. 본인의 능력이죠.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행위라는 것도 대리인이지 본인은 아무런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요. 권리능력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두 살 먹은 꼬마예요. 의사능력 없어요. 그래도 친권자가 갑을 대리해서 보행기 사올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의사결정하지도 않고 법률행위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요. 효과를 받기 위한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입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보통 우리가 갑을 병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A와 B 이렇게 바꿔놓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문제 푸실 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고 푸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B가 뭐죠? 본인. A가 누굽니까? 대리인. C가 누굽니까? 상대방. 요렇게 메모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중간에 A와 B가 바뀌어서 낭패보는 일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보죠.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이가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 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니까 그 효과는 B에게 귀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1번. A가 차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죠.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는지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중과실이 아닌지 여부도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대리인을 가지고 따졌더니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맞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누가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안수하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인 거예요. 따라서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품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취소해서 다시 볼 거예요. 3번. A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자, 지금 A가 C에게 사기쳤어요? 강박을 했어요? 자,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했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되냐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보시면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지속고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여부도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 하자에 대해 선이 무과실인 경우. 자,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면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원칙적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면 B는 C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보시면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만 가지고요? 원칙만 가지고 주로 문제가 나오니까 아까 특별한 행위를 지정했다, 지시했다 이게 헷갈린다면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복대리가 나오죠. 복대리 들어가면 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무권대리와 같이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복대리부터 다음에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